자, 15번 하겠습니다. 15번. 15번은 15번도 예전에 배우셨을 거예요. 주장단 8번 치시면 됩니다. 동사풀이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네, 휘몰이에서 한번 했었을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따구궁따궁따궁 입소리로만 시작. 따구궁따궁따궁 넘기고. 그렇죠. 또 따구궁따궁따궁 넘겨서. 전체를 다 넘겨서 칩니다. 개중에는 이렇게 중간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전체를 통으로 한 번은 바로 치고 한 번은 넘겨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쳐보겠습니다. 입소리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따구궁따 15번 시작! 치는 거 말고 바로 치는 것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해볼게요. 따구궁 따궁 따궁 시작. 70만 써. 네. 다시 따구궁 따궁 따궁 시작. 60, 60도 대주세요. 시작. 그래요. 50으로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소리가. 네. 50만 써보세요. 시작. 다시요. 다시. 따구궁 따궁 따궁. 그래요. 오히려 그게 나아요. 소리가. 왜냐하면 그래야 반발력을 그래도 조금은 이용하는 걸로 치시는 거예요. 아까는 반발력이 없었어요. 그냥 이게 그냥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을 빼셔서 더 낮추셔서 치셔도 소리가 분명히 날 거예요. 그러니까 50 정도 그러니까 나 그래도 힘 주고 싶다는 50까지만 한 30까지도 내리셔도 충분히 날 것 같은데 30 내리면 이게 들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자, 다시 한번 아예 푹 낮춰서 힘 빼고 그냥 힘 없이 쳐보세요. 따구궁 따궁 따궁 시작. 그렇죠. 반발력을 그래도 지금 조금 살았어요. 한 번만 더 시작. 궁 따 궁 궁과 궁 사이가 너무 떴어요. 따궁궁 따구궁 따궁 따궁 시작. 우리님 시작. 그렇죠. 예, 그러네. 잘 치셨어요. 예, 저 소리 그 박은 맞았는데 지금 이제 너무 가운데서 벗어나서 여기를 치기 때문에 반발력이 좀 안 살아났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너무 멀어요. 가까이 거의 엄지 손톱 하나 정도 나올 정도로 어떻게. 잡으셔야 됩니다. 잘 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꿈님 시작. 그렇죠. 멈칫거리면 안 돼요. 다시 시작. 그렇죠. 넘겨보시고 한번 바로 치고 넘기고 시작. 자, 아리님 시작. 넘기고 따구.
잘 잡으세요. 그거를 잘 잡으십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배운 15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바로 치고 넘겨치고 네. 느리게 시작. 하셔야 됩니다. 이제 16번이 남아 있어요. 16번이 남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연결 가락이 다 이제 끝나고 그다음부터 발렘이 나옵니다. 16번이 좀 길어요. 16번이 좀 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13, 14, 15번 덩덩 궁따쿵 그거 4번 다음에 궁따쿵 궁따쿵 8번 다음에 따구궁 15번 지금 배운 따구 궁따 궁따쿵 바로 치고 넘기는 거 한 장 그걸 두 장단인데 그거 해서 모두 네 장단 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일단 뭐 조금 느린 장단으로 좀 익숙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13, 14, 15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